바람이 엄청나게 부네. 예? 인간바람 아주 어? 인간바람이 완전 어? 여기 완전히 쏟아 부어놨네. 예? 어떻게? 웃을 일이 아니고 어? 이 대주 집에는 와? 들어와요? 예? 어, 집에만 있는데. 집에만 있다고? 어, 집에서 거의 하는 일이라서. 근데 요즘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바람이 완전히 어, 휘몰아 들었는데 이 대주 지금 거기에 지금 집에 있는 것 자체도 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이거든요. 할머니가 봤을 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인데 집에서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직업이 없다 그러거든. 직업 없어 맞지? 어 직업이 없어가지고 물이 좋으냐 산이 좋으냐 그러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옛날 거 그러지도 못하니까 어 완전히 여기에 인간 팔란이 완전 쑤시고 들었다. 근데 이 집에 대주가 직업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우습지만은 이 지금 이 아들 자손들 둘이 말이다. 어? 여기에도 지금 그렇다. 어? 어떡하냐? 뭐여 여기 지금? 어? 아니 뭐 어? 뭐 내 팔은 내가 흔들고 어? 네 팔 네가 흔들고 지저분히 다니들고 전부 다 어? 막 이렇게 있으면은 어떡해? 어? 근데 요 내 식구를 포함해가지고 있지 또 그 옆풀떼기로 시끄럽다. 어? 이렇게 시끄러워갖고 나 속 시끄러운 건 시끄러운 것도 아니네. 어? 울 거야 웃을 거야 얘기를 해봐. 울어야 돼 웃어야 돼. 머리 꼬꼬고 그냥 나갔으면 좋겠구만 나처럼. 응? 울어야 되겠지? 어? 아이고 어떻게 했냐? 아예 베켜버렸어? 야, 이렇게 패기 있게 못 들어와? 뭐, 어? 장마처럼 시시 깜짝 놀랐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응? 근데, 야. 개인적으로 좀 면담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 지금 방송의 문제가 아니라. 답답하네. 이 지금 아들 자손들도 둘이가 막 그렇고. 암튼 뭐 다 남자네 이 집에. 이모까지 포함해서 남자구나. 어? 남자 넷이 들어앉아가지고 어? 그리고 호래비 냄새 풀풀 풍기면서 그러고 있는 형국이네. 완전 조직폭력배들도 아니고 깡패들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응? 근데 여기 어디에서 가물인가 싶은 거 있지? 여기에 조상이 큰 바람도 없는 데다가 이거 그냥 다 인간들이 이렇게 해놨거든? 다 인간들이 쑤셔놓고 발겨놓고 다 이런 거라 가지고 이거 손을 쓸 수가 없어. 어디에 있잖아. 어? 미친 것처럼 막 가물이든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게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모 넘기기 힘들어. 50 하나도 넘기기 힘들겠는데 차라리 다 각자 찢어지는 게 낫지 않아? 그러면 더 말이 많겠지? 더 폭탄 터지겠지? 어? 뭐 시원하게 해결도 안 되면서 그치? 아이고 그 가지들을 쳐내야 되는데 쳐내기가 어렵다. 얘기 좀 해봐요. 편안하게. 방법이 없어? 진짜 이때까지는 신랑을 억수로 고맙게 생각하고 소중해서 진짜 그랬는데 요즘은 너무 무능해 보이고 뭐 지금 가정으로서 뭘 좀 해야 되는데 뭐 할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면 부부 싸움밖에 안 나고 그럼 어떡할 거야? 점점 더 주저앉고 점점 더 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튕겨서 나가버리면 집에 안 들어와. 근데 있든 없든지 간에 결국에는 나하고 저기가 없기 때문에 있잖아.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건데 결국에는
이 양반 벌써 나가가지고 있잖아. 소식 끊겨도 끊겨야 돼. 어? 근데 이렇게 안, 들어 앉아가지고, 어? 더 이렇게 무덤을 파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 화병나 죽어.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 괜히 눈치 보게 되고 이때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자존심 상할까 싶어서 저 지금 말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올 봄엔가 어쨌든 이제 나이도 어리고 어린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100세 시대에 적어도 한 80세까지는 산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뭐라도 찾고 뭘 해보 다른 걸 해보는 게 어떻냐고 말하니까 이때까지 했는 것도 안 되는데 지금 내가 뭘 그 하겠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당당하게 굉장히 그 이제 네가 먹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언제는 뭐 내가 먹고 살았지 뭐 씨. 그 아들들 둘이도 그렇다. 어? 결국은 뭐 보고 배우는 게 뭐밖에 없다고. 어? 근데 얘네들이 굉장히 이 부지런한 직성이 아니거든. 사주팔자가 부지런하지를 못해. 재바르지를 못하고 내 말 맞잖아. 어? 그런 직성을 가지고 있는 자손들이 어? 위에 어? 아버지란 사람이 그러고 있다 그러면 응? 굉장히 합리화시킬 수 있어. 이때까지는 어쨌든 저들 갈 때까지는 뭐 사오는 것도 잘 안 보여주려고 하고 좀 내가 참고 살았었거든요. 뭐 어차피 말만 꺼내면 부부 싸움이 일어나니까 네 하나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니까 뭐 그게 자꾸 차츰해가지고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진짜 애기 아빠는 맨날 저리가 있으니까 애들이 진짜 보고 갈까 싶어서 진짜 겁도 나고 이제 아직까지 그건데 애도 큰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대학생이 올해 지금 11월 달에 임용고시 치는데 그것도 그렇고 작은 애도 지금 기가 안 좋아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계약직으로 있다가 이번 달 말까지 하고 그만두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막 가한데 신랑이 저러고 있으니까 답답다. 근데 얘네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 대주도 그렇고 등짝을 쳐가지고 말을 듣는 것 같으면 말 안 듣거든. 요지부동이란 말이야. 어? 우리 뭐 어떻게 할 거야. 적반하장이지 뭘. 그래서 뭐 너무 진짜 많이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200만이라도 꾸준히 있으면 어쨌든 갈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이제 가게 시작했는지도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아서 수입이 뭐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구댕이에서 있잖아 벌어봤자 혼돈 칠 일도 없고 근데 사실 그래 그 터에서 지금 혼돈을 칠 일도 없고 갑자기 몇백씩 벌어들여가지고 내가 가장 노릇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더 비참한 것 뿐이야. 그러면 더 대주는 더 그러겠지. 그러니까 이때까지 경제권은 어쨌든 뭐 돈이 있건 없건 해가지고 자기 필요하다면 뭐 해주고 하니까 집에 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뭐 이거 해라 저 다 봤어. 근데 이거 귀신 조화가 아니고 이거 다 전부 다 인간 조화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정신 안 차리면 답이 없어.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도 없는데 근데 뾰족하게 답도 없단 얘기야. 어? 이 아들 임용고시 치는 거는 글쎄 좀 어렵겠다. 기본적으로 있잖아 엉덩이가 재바르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센스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얘네들 사주팔자 좀 이렇게 게으른다 보니까 그런 사주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만하면 흥 저래도 흥 뭐 이렇겠지 저렇겠지 아직은 기댈 때가 있어가지고 지금 애들이 더 그렇거든. 근데 그 본을 받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안 보는 애들도 있어. 자기네들이 깍쟁이라 가지고 혼자 알아서 잘들 하는 애들이 있거든. 있는데 여기에는 그렇지를 못해. 하나부터 열까지 걷어먹여야지 되는 이모가 상황이야. 너무너무 지치겠다. 그래도 나갈 운영이라도 만들어놨으니 그래도 좀 난데 이모. 내가 글쎄 해결해 줄 일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거는 아니야. 답답하니까 응? 근데
이모가 더 정확히, 그러니까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답을 가지고 오거든. 답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왔어. 와. 근데 이걸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한테 오는데, 우리도 희망을 주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데 전혀 안 그런 상황도 있거든. 근데 우리가 잘난 척하자고 아는 소리 못한 소리 구분 못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여기에는 인간의 판단이 있는 것들을 구수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문제. 왜냐하면 성별이 없으니까. 인간이 그려놨으니까. 아닌 건 아니다. 수위를 두고 보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아득하다. 아직은 깜깜하고 이 고비들을 조금 더 넘겨가야 되는데 지금 올수전 들어가지고 전부 다 정신 더 없어. 올해 들어가지고. 근데 내년 되면은 조금 이 시대주가 근데 이 직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뭘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아. 나도 더 이상. 내가 이모 입장이라고 내가 던져봤을 때 이 양반 사주팔자 보면 내가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 해봤자 본전도 못 찾고 결국에는 내가 나쁜 년 되는 거고 내가 나만 쌍년 되는 거라 말하기도 뭐하고 그러면 돌파구를 나 혼자 찾아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그걸 인정을 해주냐? 인정을 해주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깊게 오는 거거든 상처가. 그렇다고 자손들이라도 좀 하나같이 좀 이렇게 딱 부러지는 자손이면 괜찮겠는데 아빠 폰을 보는지 몸 폰을 보는지 여기 조금 지랄 나고 저기에서도 지랄이 나고 들고 막다 보면 세월이 다 간단 얘기야. 그러면 지치는 거는 말 그대로 이모 말대로 100세 시대인데 80까지 살아야 되는데 이 지랄하면서 알 수 없는 길을 30년씩이나 더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건 어리석은 거야. 근데 이혼을 하려 그래 또 환장할 노릇이다. 그지? 덕을 때리는 상황이 온다. 말하기 짜증나다. 입 아플라 그런다. 어디 동네 언니 같으면 있잖아. 3박 4일씩이라도 얘기를 해야 돼. 맞잖아. 우리가. 이거 갖고 갔다가 3박 4일씩 저 안 바쁠 때 얘기 좀 하자. 응? 그래갖고 좀 괜찮으라 그러면. 이게 마음의 병도 굉장히 많거든? 이모가? 어디 말을 못하니까 그래. 응? 친구 삼아 벗삼아 이야기할 수가 있나? 혼자 털어볼 때도 없어. 암만. 여기 와갖고 이 구댕이 안에는 절대 소문 안 나니까 나 국 안 가고 이럴 때 있지? 와가지고 3박 4일씩 이야기 좀 하자. 막걸리라도 먹든지. 뭐 개 술을 내야 되지 이거. 울지마. 울 거 없어. 무당도 친구 되면 좋지 뭘. 응? 동생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오늘 왔다 가는 길에 마음이 좀 차분히 가라앉히고 편안하게 가지고 아직은 이렇다 할 내일 아침 돼가지고 뭐 갑자기 갱생해가지고 인간들이 그럴 일 없으니까 이모가 지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맞잖아. 나 쓰는데 아끼지 말고 그러면서 어디라도 털어놓고 이러다 보면은 또 마음의 여유라는 게 생길지 몰라.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더한 사람들도 많아. 이모는 목걸이라도 하고 팔찌라도 하고 있지. 그러지 못하고 양말 빵꾸 난 거 신고 와가지고 자손들 때문에 신랑들 때문에 머리 풀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 낮은 자 보면서 응? 마음을 좀 삼고 울지 말고. 울어봤자 그 다음날 눈 팅팅 붙는 거 씨발 나밖에 없더라고. 나만 손해야. 그 다음날 무슨 일 있나 싶어하고 사람들이 쳐다보기나 하지. 울지 마. 나도 안 울어. 울면서 생각하잖아. 내일 내 눈이고. 근데 낮은 되면 막 씨발 이거고 뭐고 나발이고 간했잖아. 일단 울고 봐야지 뭐 어떻게. 그래도 해결 안 되더라. 그냥 해결됐으면 좋겠어. 아마 해결은 차츰 이모하고 나하고 뒤에 시일을 두고 하는 게 좋겠고 일단은 이렇다. 상황이 지금 이러니까 너나 알고 나나 아는 거지 지금. 그랬으니까 너무 마음 불편하게 있지 말고 일단 나가가지고 기왕지사 시작했으니까 해보는 쪽으로 해야지 어떻게. 그거라도 그게 뭐 동아줄이구만. 맞지? 그래도 좀 잘 돼야지 동아줄이 되지. 그래. 그러도록 힘써보고 노력해보고 빌다 보면 성불 있겠지.
비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거 없는데. 알았자. 알았자야. 울지마. 울면 안 돼. 눈물이 자꾸 나요. 나도 자꾸 눈물이 나.